시술 이후에는 지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라테스복이나 요가복을 입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필라테스랑 요가를 다시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조금 타이트한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데요. 그런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이런 Y존이 조금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각되는 부분에 뭐 치구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대음순이 조금 처져 있다든지 그런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Y존 성형은 회음성형 전문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Y존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권해드리는 수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치구지방 흡입, 대음순 성형, 소음순 성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치구지방 흡입입니다. 치구지방은 아랫배 아래쪽에 불두덩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는 것인데요. 한 200에서 300cc 지방 흡입만 해도 볼록한 것이 많이 줄어져 보입니다.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지방 흡입처럼 시술 이후에 한 달간 압박복을 입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시술 부위가 외음부 쪽에 있어서 흉터가 거의 지지 않고 티가 나지 않는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지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라테스복이나 요가복을 입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대음순이 많이 처지신 분들을 위한 대음순 성형입니다. 대음순이 많이 처져 있으면 옷을 입어도 그 부분이 많이 축 늘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 늘어진 부분을 절제하고 과도한 지방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대음순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그 부분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절제만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시술 시간은 한 4, 50분 정도 소요되고 녹지 않는 실로 꿰매주게 되고요. 실밥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후에 제거하게 되는데 흉이 지지 않도록 실밥 제거하고 나서도 흉터 연고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흉이 적게 생기고 티가 나지 않게 수술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소음순 성형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음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소음순 성형 같은 경우는 늘어지거나 비대한 소음순 또한 Y존의 형태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음순 성형이나 치구 지방 흡입과 마찬가지로 소음순 성형 자체도 Y존의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과한 조직이나 비대칭한 소음순을 적당하게 절제하고 대칭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모양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1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걸리게 되고 소음순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출혈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조금 시간이 바뀔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 하에서 잘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수술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로 진행하고 수면 마취 하에서 특별한 불편함 없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요. 모든 여성분들이 이 세 가지 수술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음성형 전문병원에 오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이 뭔지 상담을 하시고 과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회음성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니 너무 병원 방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러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